네, 이번에 C 코드를 한번 같이 잡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2번 줄, 첫 번째 프렛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. 두 번째, 4번 줄, 두 번째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. 그다음 세 번째, 5번 줄, 세 번째 프렛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세 개를 눌러주시고, 중요 포인트는 이 엄지손가락을 6번 줄에 이렇게 살짝 걸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닿게 해서 6번 줄을 연주해도 소리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6번부터 하나씩 쳐보면 6번이 죽어 있죠.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 모양으로 C 코드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